예, 김경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항상 말씀이 위원장과 여야 간의 간사끼리 합의하였기에 이런 표현을 오늘도 몇 번 쓰셨는데 오늘 16일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입니다. 하지만 행안위원장님과 우리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예산 끝에 행정안전부와 소관기관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각 시도지사가 얘기했던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소위에서 7,050억 원을 살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던 겁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소위에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도 함께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반대한다며 예산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어저께까지도 이만희 간사님 또 우리 행안위원장님을 만나서 누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가 과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우려가 큽니다.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서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기관의 예산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을 해서 우리가 전체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꼭 우리 위원장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